그리고 아까 70번님이 말씀하셨던 I thought you should know에서의 should는요. 이거는 should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would를 잘 사용을 하는 거, could를 잘 사용하는 거, should를 잘 사용하면 진짜 원어민 인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Right? would, could, should 얘세 개를 진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I thought you should know it.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 I'm sure you know what I'm gonna say, but 너 사실 샤론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 깠어. 근데 네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약간 그런가? 아니면 너나 너는 남편 뭐 있잖아, 바람 있잖아. 피는 것 같아. 이런 거. 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좀 봤거든. 너좀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것. 생각하는 것도 똑같았어 지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딱 I thought you should know it. 그때 진짜 should를 써요. 맞아요. 근데 situation.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 게 should, would, could 이런 단어들의 사용법이 인터넷에 치면 정말 다양한 분들의 설명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틀린 설명도 정말 너무 많아요. 많아. 틀린 설명이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걸르냐? 그냥 우리한테 물어봐.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